작가님이신데요. 자, 정말 품바에는 희노 애락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참 슬픈 마음도 들고 또 기쁜 마음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우리 팔도 품바 경연대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덟 번째 출전자 정정호 품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주십시오. 인생일자 흉몽이라. 우리네 인생 한번 왔다 한번 가불면 그만 있는 것을 부담 시끄럽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건강하고 안타를 싸시기를 여기 있는 소생이 되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 못난 사람 죽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놈은 활자가 좋아서 고대강시 높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기 만수부각을 여기 있는 각설이가 비나이다.
암만 진술은 살아생전에 한간신원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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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소리 우리 문화 헤어가며 풀어가며 여기서 박수치고 놀다 보면 품바 선생들께서 술 한 잔을 주시걸라. 한 잔 토목소 그만 먹게들 하면서 겨드렁거리거나 놀아나 봅시다. 비록 우리는, 비록 우리는 전거지를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깡통 웃은 우리들은 순산 얼음 없는 걸음에 불과하지만 저기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나머지 인간들은 남의 땅과 땅을 빼고 정신과 정신을 빼고 고려와 시계찬 그 양반을 진정 땅까지 깨자. 인간은 말이요 의미라는 의미에서 전부가 다 전부가 다 거짓인 거야. 어긋나 품바가 들어간다. 어긋나 시구시구 들어간다. 사리바리 백시락이 보리는 풍촌이고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따라기 돼지는 냉갈이고 소는 뚝발이 아새끼는 갱생이 젊은층은 19세 아가씨는 깨끔새고 아줌씨는 뜸뿍새 할마씨는 깜뿍새고 현철가수 박수 안 쓰는 꽝새 빙아리 잡는 데는 도끼가 대빠 고래를 잡는 데도 바늘이 대빠 이고고 난 놈은 장골로 찌구고 어거나 품바가가 자리 오고 늦장시 이통구역은 찐덕찐다 옹기장수 통구역은 타삭타삭 기름장수 통구역은 빈질빈질 가물장수 똥구녕은 딸랑딸랑 소금장수 똥구녕 다같이 누가 짜다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 내가 어제 말이요 공연하면서 기우질 했어. 그러니까 어제가 북침에서 기우질 돈을 피우지. 박수가 안 나오네. 오늘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8899 금육시라 항상 팔팔하게 99세가 사시다가 금요일 밤 6시 돌아가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기원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나 집구석에 무슨 우한이 있거나 그 우한 모든 것을 싹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0세가 하라고 기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